왜 그래?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할수록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네. 오늘 같은 날 꼭 그렇게 나가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? 아이고 지난 일 자꾸 얘기하면 뭐해. 아니 세상에, 어린애를 잃어버렸다가 몇 시간 만에 찾았잖아요. 그럼 우리가 등떠미러 나가라 그래도 아니에요 어머니. 오늘 같은 날 휘성일 누가 어떻게 나가요. 휘성이 옆에 있을게요.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당신 직장생활 못하고 집에 있는 거야. 이는 내가 지금 장난하는 줄 알아요? 아니 해놓고 나가는 지숙은 오죽하겠어? 당신 좀 이해 좀 하라고. 당신은 이해가 돼요?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. 아니 세상에 애처럼 중요한 일이 어딨어요. 내가 언제 다른 거 갖고 이래요? 휘성이 잃어버렸다가 찾은 날이잖아요. 우리 식구 다 죽었다 살아난 날 아니야. 목소리 좀 낮춰. 간신히 재우는데 휘성이 또 깨고 싶어서 그래? 커피 드세요. 응? 아니 야, 웬 커피냐? 매실차는 없냐? 아니 매실차, 유자차, 녹차, 차란 차는 다 떨어지고요. 저 이 커피밖에 없어요. 근데 냉장고도 휑하고 잠근 지 오래됐어요 엄마? 당연하지. 집안꼴 점점 엉망으로 되는데 내가 그거 갖고 뭐라 그런 적 있어? 어휴, 정말 생각할수록 화가 나네. 내가 다른 거 다 양보했으면 저는 희성이만큼은 신경 써야 될 거 아니야. 다녀왔습니다. 야, 시원아. 아버지, 제가 오늘 스카우트 일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? 저 오늘 알바 자리도 구했어요. 엄마, 형, 플로우 매니저라고 들어봤어? 아, 저 작게 얘기해, 조용히 해. 응? 왜? 저, 뜨거뜨거 저 자식은 저 하는 짓마다 아이고 나 저 아이고 아 미안해요 실수. 아 괜찮아? 아유 어? 휘성이가 벌써 집에 왔어요? 집에서 안 왔잖아. 아이고 조용히 좀 하라. 아퍼 왜 때려? 아 금방 조심하다. 낮에 무슨 일 있었는지 모르면 가만히 좀 있어. 낮에 무슨 일 있었어? 애 데리고 나와봐. 기저귀 갈 때 됐으니까 기저귀도 하나 챙겨 나오고. 낮에 무슨 일 있었는데 엄마? 그리고 당신 애 배고플 거예요. 국 좀 불에 올려요. 무슨 일 있었냐니까? 가만 있어봐. 근데 밥이 없을 텐데 아까 우리가 다 먹었잖아. 아버지! 아니 자. 밥이 없어요? 아우 그럼 아까 바쁠 때 얘기를 하지. 아유 애 배고플 텐데. 이제 밥에서 언제 먹여? 아니 저기 얼른 하자고. 쌀 어디 있어? 내가 쌀 씻을게. 아유 참 배고플 텐데 이제서 밥을 언제 먹여? 아 우리 희성이 늦어지게 자고 일어나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요. 이런 방실 방실 웃고 아이고 이거 이런 자 이거 좀 쌌나 안 쌌나 보자. 형 낮에 무슨 일 있었어? 자 쌌어요 안 쌌나 볼까? 쌌어? 형! 응? 자. 아 형! 낮에 무슨 일 있었냐니까? 저 자식이 저거 미쳤나 정말.